번째 문제는 김종민 씨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 문제 세팅해 주세요. 오. 넘어가있어, 넘어가있어. 이 중에서 김종민 씨의 코가 아닌 것을 찾아주세요. 와. 코가 아닌 것은? 종민이 형 코가 되게 검해. 코가. 야, 그럼 색깔 힘으로 가리자. 검은 걸로. 이건 종민이 형 맞는 게 뭐냐면 수염 자국처럼. 아, 그러네. 그러네. 야, 그리고 3번도 맞아. 3번. 아, 종민이 형이 코 주변에 모공이 엄청 넓어. 야, 5번이다. 1, 2, 3, 4 다 더러운데 5번만 깨끗하다니까? 혹시 포샵 하셨어요?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 아주 뭐 화보 사진도 있고. 아, 저거 화볼 수 있어. 네. 제가 지금 촉이 괜찮잖아요. 네. 저는 빡 보자마자 한 방에 보입니다. 어, 진짜요? 네. 그래서 한 명씩 지금 얼굴 그려보고 있었어요. 몇 번, 몇 번? 2번은 김종민 씨가 아니에요. 2번이? 예. 제가 볼 때. 2번은 더 잘생긴 사람이에요. 종민이 형보다 훨씬. 그래, 2번 한번 가보자. 그럼 바로 가, 밀어주는 거야, 이번에. 네. 이번에 밀어줘? 2번 밀어줍시다. 자, 우리 형제 김종민 코가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축하합니다. 훨씬 더 잘생긴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보자고 보세요. 자, 그렇지. 아, 진짜. 20대야, 뭐야? 누구야? 대단한 분이야. 아, 20대 때. 어, 20대. 비몽할 때. 비몽 시절. 아, 이번에는 정확히 맞췄잖아요. 대단하다. 와, 형 빠르다, 네. 눈썰미. 두 번째 김종민 씨 문제는 성공하셨고요. 아, 역시. 야, 마지막 문제는? 주름이 몇 개인지 세야 돼. 문세희 씨라는 문제. 야, 이거 에이스를 가둘라는 거야, 에이스를.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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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많이 짓는 표정. 오! 오! 형, 웃어봐, 웃는 표정. 문세희 씨의 코골이 소리를 찾아주시는 분. 아, 알지, 이건 알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미리적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소리가 너무 작아. 어, 이거 해보고. 이거다, 이거다. 야, 우리가 모르겠냐, 딱 틀리면 알지. 4번입니다. 와!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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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맞추네. 어, 얼마나 힘든 줄 알겠지, 우리가? 우와! 아유, 죄송합니다. 와, 이거는. 와, 근데 이거 약간, 약간 묘한 감동이 있다잉. 허리 기억하냐, 우리가. 기억하잖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네. 와, 우리 형제다. 야, 이거 은근히 감동. 야, 불안하게 시작하겠네요. 최종 결과 총 두 문제 맞췄기 때문에 SUV 획득에 성공하셨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긴 하다, 우리도.